네, 이번에는 MVP 숙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MVP 주장을 맡고 있는 신상호라고 합니다. 네, 다시 돌아오는 프로리그에서의 신상호의 각오란? 좋은 기억들이 많았고, 또 재밌었던 기억들도 많았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진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기회가 와가지고, 신이 납니다. 네. 신상호 선수가 생각하는 이번 프로리그에서의 좀 자신의 라이벌. 그런 제 개인적인 라이벌보다도, 네. 좀 팀을 이렇게 좀 격파한다는 마인드로, 네. 프로리그를 참가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MVP 팀 적을 선수 최경민입니다. 이번 프로리그에 좀 개인의, 네. 목표, 뭐 개인의 바란 승수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경기를 나가면 최대한 많은 승을 쌓고 싶어요. 자신의 아이디를 모르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네. 나의 아이디는 이거다. 샤인이라는 아이디. 샤인. 네. 샤인 이영환도 샤인인데? 네. 그러면은 샤인 뺏어야겠네. 네, 제가 뺏어. 샤인빵 해야겠네요. 샤인빵. 네. 네. 이영환 선수에게 샤인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요. 네,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아, 정말 엄청난 선수죠. 네, 우리 박수호 선수. 네, MVP 팀에서 저거를 플레이하고 있는 동네구 박수호라고 합니다. 네, DRG 정말 유명하죠. 네. 다승왕에 대한 욕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승왕에 대한 욕심도 있긴 한데, 솔직히 제 최근 플레이가 그렇게 그 정도를 바랄 정도로 좋지는 못한 것 같아서 일단은, 네. 한 6할 정도의 승률만 기록해도 네,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겸손하네요. 이건 겸손한 선수인가요? 지금 팀에서도? 네. 네, 아무쪼록 박수호 선수가 잘해야 이번에 MVP도 좀 상위권 이상을 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파이팅입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고인규였고요. 여기는 MVP 숙소였습니다.